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뜨거운 무더위가 지나고 슬슬 가을을 준비하는 9월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 추세에 다들 고생 많으셨죠? 이번 영상에서도 김포 시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만 알차게 담았습니다. 그럼 9월의 김포 소식 함께 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1일 확진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요즘,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코까지 꼭꼭 올려 쓰셔야 효과가 있는데요. 덥고 답답해도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세요. 출퇴근 등 꼭 필요한 일로 외출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G6001번 버스와 김포 골드라인 모든 역사에 설치된 스마트 발열 체크기로 나의 발열 여부와 마스크가 올바르게 착용되었는지 한 번 더 스스로 확인하세요. 요즘 외식보단 배달로 많이 시켜 드실 텐데요. 배달도 김포페이로 가능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김포페이가 10%의 특별 할인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사실 우리 김포페이 이번에 브랜드 대상도 받았어요. 비대면 때문에 배달을 이용하긴 하는데 배달 음식을 믿을 수 있는지 걱정되신다고요? 에이, 걱정 마세요. 김포시가 지정한 안심식당을 이용하면 되죠. 여러 위생 요건을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정하는 만큼 안심하고 식사하세요. 개학, 개원 등이 연기되며 당황하신 맞벌이 부부도 계실 텐데요. 김포시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답니다.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자녀까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서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로 세분화해서 우리 가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다양한 김포 소식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더 많은 소식을 알아보려면 김포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와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아참! 정부24도 있어요. 정부24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9만여 종을 안내하고 있고 이 중 1,300여 종의 서비스는 바로 신청 조회 발급도 가능하답니다. 언택트 시대, 김포시 소식은 김포시 공식 SNS 채널을, 민원 사무화 서비스는 정부24를 적극 이용해주세요. 아쉽게도 9월의 김포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아쉬워하실 줄 알고 쿠키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도 올바른 착용법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 테니 꼭 숙지하시고 따라하세요. 먼저 마스크를 쓰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손 씻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오염된 손으로 인해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마스크를 만지면 마스크를 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손을 깨끗이 씻었으면 마스크에 고정심이 위로 오게 잡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줍니다. 머리끈을 전부 귀에 걸어주고요. 얼굴에 맞게 교정을 해준 뒤에 고정심을 얼굴형에 맞게 꼭꼭 눌러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중에는 절대로 마스크 겉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양쪽 귀걸이 부분만 잡고 벗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줄 때에는 귀걸이 부분으로 걸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마스크함이나 종이박스에 보관하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마스크를 위로 향하게 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 쓴 마스크를 버릴 때에는 양쪽을 손으로 잡고 반으로 한번 접은 다음에 반으로 두 번 더 접어서 끈으로 동엽에서 버리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버린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시다. 지금까지 9월의 김포유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